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 기술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주기적으로 미사일들을 수도 없이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요,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국지적 도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김정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긴 과정의 일부였음을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과 종착지의 모습이 이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그 단계를, 아유, 죄송합니다. 핵탄두가 떨어질 뻔 했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분열탄을 김정은은 완성했다며 공개를 했습니다. 핵분열탄. 이게 어디다 쓸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 다음, 올해 3월입니다. 지난 3월에 백두산 엔진 고출력 발사체를 개발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뭘 만드는 것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화성 14형 ICBM급 미사일을 실제로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추 미사일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죠. 바로 어제입니다. 소형 수소탄 핵탄두를 만들었다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핵분열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도발이 무엇인가?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바로 궁극적인 김정은의 목적지인 것 같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을 할 수 있는 탄소 섬유 자체 개발했다고 여러 번 자랑을 해왔는데요. 과연 실제로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탄두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남은 도발은 ICBM을 정상각도에서 발사해서 정상각도로 재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곳이 바로 김정은이 노렸던 최종 목적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은? 아니, 절로 반드시 가죠. 네. 개발은 저런 의도 없이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ICBM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했던 것처럼 아마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어떤 뭐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뭐 미국 세계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내거나 그런 플랜들을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베트남 통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라든지 대만을 밀어내고 중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노리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ICBM의 최종 완성 거의 다 왔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번에 미 CIA에서 네. 7월 28일 날 북한이 쏘았던 화성 14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CIA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미국의 그 우주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계획했는데 다만 그때는 고각 발사했기 때문에 정상 발사했을 때가 상황이 다를 테니까 네.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 발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CBM뿐만 아니고 북한에서 요번에 그 핵실험 이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핵 완성을 위한 그 단계에서 네. 중요한 계기가 됐다 얘기했지 핵무기 자체도 완성됐다고 소리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소폭탄을 보여줘가지고 강력한 핵폭발을 보여줬지만 북한이 앞으로 저걸 다탄도미사일로 만들든가 네. 또 뭘 만들라 그러면 이저 300mm 방사포나 아니면 네. 170mm 자주포 아 단거리 발사 탄두를 전술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아하. 있습니다. 수폭탄을 만들었으니까 핵탄두가 상당히 소형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더 작게 만들면은 네. 300mm 방사포나 그 일반 그 포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지향 목표는 거기가 아니겠나 이 생각. 예. 제가 이건 하나의 이건 노파심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네. 작년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했죠. 예. 히로시마급을 능가하는. 예.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사회가 분노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이 나버렸어요. 예. 관심이 글로 가버렸죠. 아하. 그래서 지진은 안 된다 하면서. 그 다음 주 들어선 정부가 원전 안 된다 하고 탈원전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지금 흔히 하는 얘기가 북한이 핵실험을 해갖고 그 한반도가 흔들려서 지진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만간 지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죠. 자, 결국에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의 최종 목적지 ICBM 수소폭탄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폭주였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ICBM 수소폭탄을 가지고 북한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완성된 수소폭탄 ICBM으로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특히 파키스탄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정관님. 네. 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인데요. 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입니다. 네. 이 나라들은 핵확산 금지조약에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핵 보유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 나라들이고요. 네. 그런데 NPT에는 가입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요. 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고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 보유국인지 그 지금 추정만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관측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것 핵 보유국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까 NPT 가입이 아니니까 지금 탈퇴 상태니까 결국에는 파키스탄 모델을 한다. 파키스탄 모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파키스탄 모델이라고 하면 파키스탄의 적국은 인도 아닙니까? 네. 인도가 먼저 핵 개발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인구로 보나 영토로 보나 파키스탄이 작은 나라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누굽니까? 총리들이 계속 그 아버지부터 딸에 걸쳐 20년에 걸친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인도하고 서로 재래전을 해도 카길 전투인가요? 거기서도 밀리지 않게 되는 모델이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핵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표 네. 안 했을 뿐이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인가요? 그런 어떤 자기네들 위협하는 테러 단체를 마구 공격을 해도 아랍 국가들이 네. 아무 대응 안 합니다. 왜요? 핵 공격 받을 수 있으니까. 아하. 따라서 북한도 핵을 딱 보유하고 있으면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로부터 가장 약한 나라지만은 생존을 하고 오히려 자기 공간이 넓어질 수 있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핵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으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제재도 받지 않지만 핵은 보유하고 있고 이런 파키스탄 방식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게 김정은이 첫 번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뭘 얻고 싶은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북미 평화협정, 미국과 1대1로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낸다. 가장 얻고 싶은 것, 주한미군 철수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북미 평화협정은 우선은요. 네. 한반도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쌍잠정, 쌍대 병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쌍잠정이 뭔가면은 북한이 하는 핵실험을 무조건 중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독수리 연습 같은 군사훈련 중단해라.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어주고, 북한은 핵실험, 핵을 완전 폐지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핵 개발을 해서, 북한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포기하지만은, 네. 한국 정도를 때리는 거, 일본은 거 보유하면서, 네. 평화협정 맺어서 정권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 네.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하는 일석삼조를 노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핵질주를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하나로 나오는 게 주한미군 나가라.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만처럼 외로운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수소폭탄 ICBM 완성함으로써 얻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경제 제재. 이 경제 제재를 철회하도록 한다. 구정욱 차장. 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방법을 이 핵으로 지금 모든 걸 해결하겠다. 결론은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는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어떤 정권 체제가 불안정하게 되면 네. 이 중국과 북한은 그 접경을 거의 2,000km 가까이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탈북민이 발생을 해서 중국 체제마저도 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네. 그러니 차라리 북한 정권이 안정이 돼서 탈북민이 많아지지 않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핵이 있는
북한이 더 낫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핵을 가진 이 중국 다음으로 이 북한이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핵을 갖지 않은 나라보다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협상에서도 훨씬 더 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ICBM을 갖게 된다라면 미국까지도 이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부터도 이 체제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목적은 이 협상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이 카드로서 이 핵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